안녕하세요,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게 불의옥잠하고 서비스로 주신 물배추 이거 하고요. 수련을 두 세트 샀어요. 근데 이거를 심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전 불의옥잠은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키웠고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키웠기 때문에 잘 알지만 수련은 연꽃과 수련의 차이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느라고 한번 했는데 그냥 제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촬영합니다. 일단 먼저 하신 분들이 이 수련을 심을 때는 일단 퇴비를 먼저 넣으래요. 그래서 퇴비를 넣고 그다음에 상토를 제가 좋아하는 원예 상토 이런 거는 물에 뜨기 때문에 그건 안 좋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어전 전에 키웠던 작년에 키웠던 불의옥잠일 때 했던 황토를 집어넣으려 합니다. 황토라기에는 마화토 같네요. 원예상토는 물을 부으면 다 깔아 위로 올라간다니까. 얘를 두려고 합니다. 참, 여기는 이사온 옥상 정원이 아닌 땅의 정원입니다. 일단 제 땅은 아니고요. 그리고 이사 왔더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빙빙 다 돌아다니는데, 원예상토는 뜬다니까. 그렇다고 제가 황토가 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마사토로 하겠습니다. 상토가 들어가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네요. 일단 그 다음에 9단계니까는 잠시 중단하고요.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넓고 크긴 하지만, 뭐 재료도 별로 없고, 그러니까 얘를 다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는 데까지 심어볼게요. 일단 영상을 짧게 하려고 제가 배치했습니다. 조금 하자니 그렇고, 그래서 일단은 6개를 배치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이제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. 또 곳곳에서 가져온 지난번에 사용하다만 마사토를 넣겠습니다. 이거는 뭐살때온 이거야말로 상토 같은, 아니 어쩌면 미세청 마사토일 수도 있고요. 애들이 지금 나고 있는 잎사귀들이 다 저기 할 수도 있겠네요. 죽을 수도 있겠네. 그치만 뭐 일단 심어야 하니까. 모자라네요. 또 찾아와야 되겠어요. 이사 오면서 왔던 재활용 그 황토나 마사토 뭐 이런 것들은 다 써서요. 이제 구입했던 분갈이 할때 쓰던 이 마사토, 새청 마사토를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물 넣으면 오늘의 내 작은 연못 수련 아십니까? 수련과 연꽃의 차이. 수련의 숫자가 저는 물 숫자인 줄 알았어요. 그 수면할 때그 잠잘 순가 봐요. 그리고 이 수련은 물 위에 바로 그 수면 위에서 바로 잎사귀가 피고요. 꽃도 그렇답니다. 근데 연꽃은 물 위에서 올라와서 자란대요. 그리고 꽃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 수련은 3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으면 되는데 연꽃은 6, 7시간을 받아야 된답니다.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베란다에서 수련을 키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한번 이 남은 수련을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볼까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런 화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구해봐야죠. 오늘의 물만 집어넣으면 끝입니다. 작년에 옥상 정원에서 못 해봤던 수련을 드디어 키워봅니다. 마지막 물 넣는 거. 그래도 급하게 막 들어오면 걱정돼서 뭐다 이렇게 놓습니다.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제 물, 일단 오늘의
수련 심는 거 완성. 6개의 수련입니다. 같은 색이 나올지, 다른 색이 나올지, 그 전에 죽을지 잘 모르지만, 일단 오늘의 목표, 수련 심는 거 해봤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. 감사합니다.